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연아입니다. 제어에 오늘 메모에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제가 김충훈 지사장님을 엄청 사모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기적처럼 김충훈 지사장님의 꽃다발 받으니 정말 저는 되는 여자인가 봅니다. 네, 유산화 코리아를 이끌어가신 많은 임직원 분들과 또 저희의 사랑하는 스폰서님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리더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. 저는 제가 시작하는 제가 알고 있는 유산화는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춘기 때 성장기 시절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빠가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. 마치 유산화의 가치와 비전을 잘 몰랐을 때 초기 사업자처럼 말입니다.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등록했을 때 아빠가 등록금 선물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시켜 주셨습니다. 세상의 견문을 넓혀주는 첫 아빠의 선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사회초년생이 막 되었을 때 아빠는 50대의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. 암투병을 통해서 저희에게 물질적,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실제로 경험했고 그 삶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매사에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저희 집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베품의 1등이셨습니다. 그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저는 유산화를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. 세계 최고의 넘버원인 회사를 만났고 유산화 코리아를 만났고 그루잉업을 만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스승입니다. 다시 한번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할 수 있고 있도록 먼 길 와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. 직급은 다이아몬드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예요. 혼자서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더 사랑했을 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또 저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